안녕하세요. 목곳의 햇살쇼 호스트 써니 황유선입니다. 써니와 함께라면 쇼핑은 언제나 맑음. 고객님, 오늘 조숙군 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아까 저보고 미스 조숙군 아가씨라고 불러주셨는데 오늘 그 아가씨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상품 바로 조숙군 탈취 제습 옷걸이입니다. 이거는요, 옷걸이는요 고객님, 생활용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필요한 거죠. 어떤 집에서나 필요하고요. 내가 장롱을 써도 필요하고요. 행거를 써도 필요하고 그냥 아무데나 건다 이래도 필요해요. 옷걸이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근데 여지껏 그냥 아무 옷걸이나 쓰셨다면 세탁소에서 주는 거 아니면 옷 샀을 때 딸려오는 거 이런 옷걸이 쓰셨다면 오늘 좀 주목해주세요. 옷걸이도요. 이제는 프리미엄입니다. 저는 이거를요. 조숙군 탈취 제습 옷걸이지만 프리미엄 옷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. 하는 일이요. 일반 조숙군 옷걸이가 아닌 일반 옷걸이 그리고 조숙군 옷걸이에 하는 일은 정말 천지 차이. 얘 하나 딱 구매함으로써요. 내 옷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가들, 신상품들, 나의 옷들, 내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요. 뿐만 아니라 고객님, 장롱 안에 있는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얘를요, 프리미엄 옷걸이라고 부를 거예요. 프리미엄 옷걸이 조숙군 옷걸이입니다. 프리미엄 옷걸이 조숙군 옷걸이의 최대 장점은요, 뭐니 뭐니 해도 이건 것 같아요. 제습. 제습되는 거. 그런데 고객님, 이 안에 들어있는 B형 실리카겔이 제습 습기를 잡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너무 건조하면 습기를 방습까지 해줍니다. 그러니까 제습이란 말도 아까워요. 습기 조절. 우리 물 먹는 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. 걔네들은요, 제습밖에 못해요. 제습밖에 못하지만 얘는 제습하고요. 방습도 합니다. 이 안에 이 연두 색깔, 이 연두 색깔 안에 실리카겔이 들어있거든요, 고객님. 이 안에 있는 실리카겔이 옷장 안이 좀 눅눅한 것 같은데 비가 좀 오나? 이러면 옷들이 가지고 있는 습기를 쭉 빨아들일 거고요. 혹은 너무 건조한데 이러다가 우리 주인이 옷 입는 그 순간 정전기 타다다닥 킬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방습해 줄 거예요. 그래서 인체에 가장 좋은 딱 40%를 적정 유지해 주는 게 이 옷걸이고요, 고객님. 이러니까 얘를요, 저는 프리미엄 옷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옷걸이가 습도 조절을 하는데 그냥 옷걸이라고 부르긴 너무 아까워요. 그리고 하나 더, 탈취 기능. 자, 사람 몸에서도 냄새가 나죠? 근데 옷에서도 냄새가 나요. 더군다나 우리 고객님들 향수도 좀 쓰시잖아요. 향수가 처음 쓸 때는 괜찮은데요. 걔가 옷에 너무 덕지덕지 앉아서 눅눅해지면 냄새가 안 좋아요. 각종 화장품 냄새도 안 좋고요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청국장 먹었구나 이런 거 음식 냄새까지 우리 옷에 가득가득 앉아있잖아요. 그것까지 탈취 기능까지 있습니다. 그러면 고객님, 제가 벌써 프리미엄 옷걸이라고 얘기 드리는 그 순간 두 가지의 기능이 나타났어요. 일단은 제습, 방습, 습도 조절해줬죠. 두 번째, 탈취. 옷에서 난 냄새까지 잡아줬습니다.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, 고객님, 이제부터 진짜예요. 옷이요. 옷이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. 딱 입는 순간 피부에 막 닿아요.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장롱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곰팡이가, 옷곰팡이가 막 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. 이 옷 마음에 드는데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 게 여기서 자리를 좀 잡아야겠어? 그러면서 막 곰팡이가 막 생겨요.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그 옷을 입으실 거예요. 그러면 여기 또 곰팡이가 이 옷의 주인인가 본데 이 주인한테도 좀 가볼까? 이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B형 실리카 겔이 곰팡이까지 이제 제거를 해줄 겁니다. 뿐만 아니라요, 우리 장롱 같은 거 새로 사고요, 장롱 오래 쓰면은 장롱한테서도 냄새가 나요. 특히 나무장롱. 나무장롱이 가지고 있는 냄새도 있고 걔네들이 풍기는 안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. 포르말데히드, 벤젠 이런 애들. 그런 애들 성분까지도 쑥 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숙군 옷걸이입니다. 조숙군 옷걸이라고 쓰고요. 프리미엄 옷걸이라고 써니 읽을 거예요. 지금 시간 6분 지났습니다. 써니 봉인해제! 우리 고객님들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진심으로 좀 진심님 아이디 보고 얘기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일단은 우리 진심님 들어와 계시고요. 이제부터 다네꼬님 들어와 계시고 마리님, 봉이에요님, 투미님, 우리 아까 함께 하셨던 고객님들 쭉 같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. 그리고
우리 진신님이 나 뭐 엄청난 거 본 것 같아.